자, 일단은 한시 방향에 파랑색 테란 HYJ죠. 아마 이거는 이름의 약자를 딴 것 같고요. 골드. 그리고 7시 방향에 브론즈죠. 카오클랜의 제이통 선수인데 브론즈인데 진짜 브론즈일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쁘지? 내가 오늘 이거 씨 하느냐고 진짜 개힘들었어. 자, 일단은 보급고가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기본은 게임아트야. 게임아트를 적용시킨 상태에서 이것저것 입힌거지. 아직까지는 많이 못 만들었어. 계급하고 클랜 두 개밖에 못 넣었어. 자, 일단은 둘 다 빌드가 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나가네요. 뭐지? 전진 시리즈야? 뭔지 모르겠네. 전진인 것 같은데. 전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늦게 짓네요. 뭐 앞마당도 짓는 거야? 뭔지 모르겠네. 자, 일단 병영 올라가고 있고, 산가스 먹고 있는 제이통 선수고. 맵 에디터로 하는 건데, 맵 에디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포토샵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있어야 될 게 많아. 어쨌든 그 클랜 마크 있잖아, 그거를 나한테 보내라고 해줘. 아니면 뭐 나니님 뭐 어차피 내 방송 자주 들어오시긴 하는데. 자, 일단은 병영을 때려주고 있고, 전진이 아니라 서치였고, 앞마당 짓고 있고, 병영 짓네요. 생더블을 하네요. 브론즈니까 뭐 생더블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군수공장 올라가고 있는 거 보고 있고, 가스 올라가고 있죠. 보호구 하나 더 올리고 있고. 아크님 오늘 신청 안 하세요? 하긴 지금 아크님 지금 게임 안 들어오셨구나. 건설 로봇 잡아주고. 그러게요. 브론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페이크일지도 몰라요. 아크님은 그런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일단 넣어드릴게요. 이따가. 아크님도 이제 내 방송 연승전 할 때마다 오시네. 일단은 투병에 올려주고 있고, 벤시 갈 생각이죠. 투가스를 좀 빠르게 올리면서 벤시 갈 생각이고, 고학연구소를 안 지었기 때문에 클로킹하면은 스캔으로밖에 못 보겠죠. 그러면서 정찰 나가는 제이통 선수고, 군수공장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서 기술실 달아주고, 병영에서 계속 해병 눌러주는데 건설로봇이 들어는 못 가겠네요. 본진까지는 서치를 할 수가 없고. 여기 화염차? 벤시가 아니네? 벤시인 줄 알았는데 화염차랑 해병이랑 의료선 뽑아서 견제를 들어가겠다, 양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랬더라면은 차라리 병영의 반응로를 달고 화염차를 두 개씩 뽑은 다음에 해병 8기랑 의료선 태워서 본진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화염차 4기가 일로 들어와서 일꾼을 터는 그런 구도의 빌드가 아니라 3세치 드랍을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병력 미리 보내고 의료선 따라오면서 여기서 본진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리고 이것도 넣는데 이게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오네요. 아쉽네.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는데 이것저것 건드려 봐야겠어. 왜 작게 나오는지. 일단은 태워서 들어가죠. 들어왔어요. 일단은 이거는 절대 브론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일단 빌드가 좀 짜임새가 있네요. 컨트롤도 충분히 해주고 있고. 난리 났는데 지금? 제 생더블을 한 거를 약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미사일 포탑 완성시켜놨고, 일단은 건설 로봇까지 대동하면서
싸웠는데 여기서 컨트롤이 조금 아쉽네요. 태워서 나가는 게 낫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피해를 엄청 많이 줬고요. 1군 6기 정도 잡으면서 1군 숫자를 맞췄고 그러면서 앞마당 따라가고 이러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죠. 아예 브론즈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포탑에 막고 있는 의료선도 빼주면서 해병도 컨트롤하고 이것저것 하는 걸 보면은 일단 브론즈는 아니네요. 그러면서 선병형 늘려주고 탱크 뽑아주고 이제 우주공항 올라가고 일꾼은 꾸준히 뽑아주고 있고요. 그렇지, 노브론즈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연승전 참여하실 분은 스타트 들어오셔서 희대로 한글로 치셔서 채널을 들어오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 아이디가 있어요. 그 긴말을 주시면은 긴말 주는 시점으로 바로 신청 순서로 받고요. 자, 일단은 그래도 시야를 좀 잘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이거 죽죠. 한 대 차이로. 여기도 한 대 차이로가 아니라 저번 많이 갔네. 일단 해병을 두 개 버렸고 탱크는 꾸준히 안 나오네. 두 개만 뽑은 상태에서 일단 쉬고 있네요. 여기도 제이통 선수도 탱크 계속 꾸준히 뽑아주고 있고 보호포 올려주면서 인구수가 조금씩 막히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골드나 플래티넘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일단 시야 다시 바뀌어서 푸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터졌고 탱크 3기라서 일단은 화력은 충분하죠. 어 근데 탱크 조공. 그쵸? 탱크가 많아서 못 들어오죠. 탱크 하나 잘라 먹으면 좋고 이러면은 지금도 제이통 선수가 유리하고요. 그래도 트리플을 먼저 짓는 HYJ인데 좀 힘들어 보이죠. 자리를 잘 잡으려고는 자리를 잘 잡는 건 맞는데 탱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죠. 탱크 점사 하고 바로 역공 가면은 게임 끝나죠. 지금 역공 가는 순간 바로 게임이 끝나는데 안 가네요. 가네요 역시.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늦게 출발하는 거였네요. 이렇게 가면은 막을 게 없죠. 해병으로 보고 있는데 어 근데 탱크 두 개밖에 없지 왜? 그냥 리그는 상관없이 다 받아요. 단지 시작하시는 분들이 리그가 이렇게 된 것 뿐이지. 그러면서 의료선 견제 들어오고 그냥 서로 방송 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탱크도 위치가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 방풀 하려면은 다이아급 이상 돼야 되지 않나? 나도 두 개 하려면 힘들던데. 자 일단 이러면서 앞마당으로도 들어오고 본진에도 타격을 받고 있고 이대로 경기 끝날 것 같은 분위기죠. 아 나영준님이 세 번째 분이시구나. 참여하시는 분이라서 검돌이님도 들어오셨나요? 어 그래도 일단은 본진도 막아줬네요. 끝날 줄 알았는데
여차여차 맞고 있고 트리플 안 쳐서 열심히 냠냠 이제 먹어야죠. 아, 아직 안 지워졌구나. 막았네? 네, 다 가능해요. 일단 스타트 채널 들어오셔서 스타트에 들어오셔서 히데라고 한글로 써서 채널 들어오시고 저한테 긴말을 주시면 됩니다. 에,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브론즈부터 그랜드마스터까지 다 받으니까 상관없어요. 긴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끝내긴 화력이 조금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피해를 많이 줬죠. 일꾼 23기 잡고 이것저것 많이 피해를 줬기 때문에 뭐 건물을 깨진 못했지만 일꾼을 굉장히 많이 잡았죠. 일꾼 차이가 지금 열 몇 기 나고 있는데 잡은 것만큼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네요. 인프라는 그래도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는 힘들진 않겠지만 제이통 선수가 멀티를 하나를 또 더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러면 지게로봇 숫자도 차이가 날 것이고 일단 뽑아놓은 병력의 규모가 일단 다르죠. 일단 뽑아놓은 규모가 달라요. 네, 제이통님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스캔을 일단 잘 뿌렸고. 아, 이거 왜 들어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모습이죠. 지금 방금 왜 들어오는 거였지? 대체 왜 들어오는 거였지? 자, 그러면서 군수공장 늘려주고 있고. 근데 탱크 숫자가 서로 탱크를 이렇게 많이 뽑진 않네요. 아직도 군수공장 하나고 바이킹 뽑아주면서 대공을 강화시키고 드랍을 하려 했지만 잘 확인해준 모습이고. 지게로봇을 잘 떨궈주고 있네요. 마나도 50 정도씩 밖에 없는 거 보면은. 이러면서 본진으로 드랍 생각하면서 양방향 치겠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여기도 먹혔고 여기도 잘 들어갔을 것 같은데 탱크가 너무 멀리입니다. 탱크가 너무 멀리 있었고 난리 나고 있죠? 다 부서지고 끝났네요. 이렇게 제이통 선수가 1승 가져가죠. 그리고 여기에 어딨냐? 제이통 선수 1승 가져갔고 이 다음이 아크. 아까 썼던 글, 그래, 이걸. 복사를 하고, 아, 복사야 좀 되라. 세종. 다이아와 브론즈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제이통 선수하고 스카이 다이브 심판으로 가고 올리고 다이하고 브론즈고 GG
현재 제이통 선수가 1승을 가져갔죠. 잠깐 자막을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너무 커. 야, 태저전이죠 이번에. 태저전. 저그, 다이아 저그, 스카이다이브. 그리고 7시, 아 5시 방향에 브론즈죠. 제이통 선수죠. 이번에 경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어느 정도 막 반반 싸움 정도가 되면은 플래티넘 이상인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한 진짜 밑에 리그고요. 리그는 상관없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까 내가 만들었던 그 미니는 또 여기에는 또 적용이 안 됐나 보네. 이 맵엔 적용이 안 되나 보다. 일단은 병영 지어주고 있고. 그치, 이기면은 웃기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이기게 된다면 웃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일벌레로 견제 잘 넣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병영은 뭐 잘 짓고 있고, 12-12로 해서 가스까지 올린 모습이고, 선살란못이죠, 일단. 선살란못인데 15살란못인 것 같네요. 느낌상으로 숫자를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뭐 건설로 잡혔어요? 진짜 잡혔네. 일벌레가 큰일 해내고 있고. 아, 건설로 뭐 하나를 잡아? 그러면서 입구를 막아주고 있죠. 그러게요. 빌드가 아직까지는 브론즈가 아니긴 한데, 뭐 일단은 계급은 브론즈인데요. 예, 거의 연승전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로 골로 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은 자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사신 더블이죠. 12-12였으니까 일단은 사신 더블이고. 요즘 브론즈가 아니라 원래 브론즈가 궤도도 잘 못 올려요. 15대. 자, 이러면 가스 하나만 먹으면서 발음 눌러주고 앞마당 가면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차 하면 맹독충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여기에 뜨는구나. 이거를 좀 더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사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고, 분수공장 올라가고. 사령부 올라가고요. 부하장, 역시 부하장 올리죠. 사신이 하나만 뽑은 상태이죠 지금. 원사신 이후에 앞마당하고 화염차까지 준비하고 있고, 보통은 투사신이나 삼사신까지 넘어가는데 사신으로 크게 피해 못 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사신은 하나만 뽑은 상태고, 앞마당도 좀 안전하게 짓고 있는 모습이고, 발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신이 아우씨. 오, 체력 5 남았네요. 그렇죠. 지금 빌드가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 못해도 플레이급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지 않을까요? 사신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사신이 죽었나? 죽었네요. 근데 왜 찾고 있지? 네, 플레이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주공항 올려주면서, 저게 우려선이겠죠?
사령부는 아직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저글링을 돌리고 있고요. 의료선 역시나 의료선 이거 뭐야 여자 문채영이구나. 자 이러면서 여왕 계속 사여왕 플레이를 하네요. 사여왕 플레이 해주면서 여왕 더 누르네. 6여왕까지 뽑네요. 태우고 본진 드랍하면서 앞마당에 화염차로 쑥 들어가서 일꾼을 지져버리겠다는데 여왕이 준비가 많이 돼 있고요. 대리일 수도 있고 부캐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본진으로 화염차 들어 아 본진 앞마당 들어왔고 본진에는 일벌레까지 동원하면서 막아주고 있는데 야 여왕 어디 갔니? 아 난리 났네요 지금. 아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적응이 이기기 힘들어지네요. 너무 기울었는데요. 이분 플레이 이상인데 무조건. 근데 여왕을 잘 뽑았는데 여왕을 왜 놀고 있었는지 입구를 막고 있고 두기로 입구 막고 어차피 여왕이 앞마당에만 다섯 개인가 있었거든요.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이 저글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지뢰 여기 박혀있는 이상은 못 들어가죠. 거기다 화염차까지 내리면서 저글링 진짜 아예 줄여주고 있고 이 일꾼을 다 잡는다고 쳐도 와 건설로봇까지 태우네요. 이거 건설로봇까지 태우네요. 아 못들어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걸로 더 많은 피해를 줘야 되는데 아 그래도 진짜 스카이다이브 선수도 할 만큼은 해주고 있어요. 나름 역대박을 노려야 되거든요. 역대박? 역대박? 아 역대박 안나고요. 아 역대박을 노릴되는게 한수였는데 아 역대박 역대박 아깝네요. 역대박 노리려고 다시 간건데 해병에 죽었죠. 그래도 건설로봇 15개를 잡아주긴 했어요. 그러면서 일벌레를 누르는게 아니라 저글링을 미친듯이 눌렀네요. 여기서 저글링을 눌렀다는거는 끝내겠다라는 생각인데 끝내기에는 지뢰가 많아서 차라리 일벌레를 누르면서 운영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글링을 계속 눌러주고 있고요. 아니 지뢰 쿨타이밍을 계속 뺀다고 해도 괜찮을까. 지뢰는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역대박이 진짜 살이네.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저글링이 없어져요. 역대박이 나긴 하는데 저글링 없어지잖아.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이것도 난리 났죠. 아 저글링을 아 난리 났는데요 지금. 답 안 나오죠. 이러면 한 마리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해병이 저렇게 많은데 그렇죠. 해병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아 너무 불쌍하잖아. 운영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글링은 그 아까 피해 준 것까지만 죽은 상태에서 일벌레 계속 뽑으면서 트리플 먹으면서 뮤탈을 가면 되는데 지금은 앞마당만 먹은 상태에서 가스도 없고 둥지탑은 올렸는데 가스는 모자라요. 왜냐 원가스를만 먹고 있었던 상태고 차라리 저글링을 뽑지 말고 트리플 가면서 둥지탑 올리면서 가스도 올리면서 먹으면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가스 둥지탑이라는 빌드는 척 보는 빌드거든요. 그쵸 뮤탈이 나오기도 힘들죠. 한 4-5기 나오면 잘 나오는 걸까? 금화가 신청했네. 그렇죠. 맹독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아르타니스님 어서 오시고요. 아, 여왕이 지뢰에 죽고 있어. 그 몸빵이 센 여왕이. 일단 하나 눌렸어요, 하나. 아, GG 타이밍인데요? 바이아가 지금 브론즈 태그를 달고 있는 사람한테 배털리는 중이죠. 미친 듯이 털리고 있죠. 혐오스럽다, 진짜. GG 나옵니다. 제이통 선수가 2승 가져가고요. 자, 이 다음에는 누구지? 야생 곰인형. 네, 그 다음 아크님 다음에 미니클랜의 바코드 다음에 제라툴 선수고, 아크님도 차례 얼마 안 남았어요. 역시 브론즈 아닐 거야. 아니 골드였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거. 다이아로 왜 이렇게 잘 잡아? 네네 천천히 오세요. 만발. 다시 만발. 첫 맵이 만발이었는데. 다시 만발이고. 고민형님하고 제이통님. 자, 이번에도 자 경기 시작하고요. 만발의 정원에서 경기 시작하면서 자 GG. 자, 야생의 곰인형이죠. 유니크 클랜의 아르타니스님과 같은 클랜이죠. 플래티너, 토스, 그리고 한시 방향의 카오 클랜의 제이통 선수. 지금은 브론즈를 달고 있지만 브론즈가 아니라는 거. 브론즈가 아니에요. 못해도 다이아 넘을 것 같아. 자, 이러면서 수정탑 올라가고 있고, 본진의 수정탑이 아래쪽으로 노래 빠진 제라툴은 뭐 다 아나봐. 얘기만 해주면 다 알아. 하긴 만준영 해설님의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으니까 알긴 알 것 같은데. 무서운 선수죠. 이 선수가 지금 브론즈는 페이크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브론즈에서 놀면 이제 상대 선수들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레더에서도. 클랜마크는 브론즈인데 소가는 막 다이아 이러니까 장난이 아니지. 자, 그러면서 가스 14가스 올려. 15가스네? 15톡가스 올렸네요? 15톡가스 올렸더라. 본진의 수정탑 받고 있고 전진 수정탑이 아니라서
일단은 빠른 우주 관문 빌드는 아닌 것 같은데 가스에 또 두 개씩 넣고 있고 이러면 전멸인가? 아직까지는 뭔진 모르겠어요. 아, 오해 현자 오감문을 할 거다. 그러면 본진 뽕인데? 앞마당을 먹긴 먹어요, 그 빌드가? 처음 들어보는 빌드인데? 아, 오해 현자 아니면 오감문을 할 거라고? 아. 뭔 소린지 이제 이해했다. 글쎄요. 일단은 경계를 계속해서 봐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뚜가스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공학연구소를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510 예언자 다음에 관문 다섯 개를 말하는 건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무나 먹네요. 네. 아무나 먹고 있고 모선행 나왔고요. 그러게 강 운영이에요. 예, 낚였죠 다들. 그냥 톱가스 운영이었을 뿐이고 공학연구소를 짓게 만들었죠 빠르게. 뭐 자기가 의도한 거면은 의도한 거고 업테란이라기보다는 일단 톱가스를 일단은 고민영 선수가 먹었기 때문에 예언자를 예상할 수가 있어서 공학연구소를 지으면서 미사일 포탑까지 지을 생각이었지 않을까 싶고. 악동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죠. 사신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우주관문 인공제어소 건설로봇 못 잡는 거는 좀 아쉽긴 한데 투병형이네요? 그러면서 01업 눌러주고 있고 1군은 계속해서 뽑아주고 예언자 눌렸죠? 관문 올라가죠? 일단은 예언자를 조금 천천히 뽑겠다. 아까 어차피 지은 거 예언자 뽑겠다 이거죠. 미사일 포탑을 안 지었을 것 같으니까 앞마당을 가서 그러면 일단은 해병이 없는 곳으로 딱 들어가서 1군을 한 6, 7기만 잡아주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있죠. 예언자가 안 죽는 한에서. 근데 이 예언자가 불길하다. 불길한 위치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보였죠. 봤어요. 이건 100% 봤어요. 봤을 거예요. 못 봤나? 그 봤네요. 미사일 포탑 지어지죠. 이러면 예언자가 할 게 없어지죠. 해병도 7기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빠져야 되거든요. 본진에 가도 미사일 포탑 완성돼 있죠. 이러면은 예언자 할 거 없죠. 개시밖에 못 쓰거든요. 이제 이 예언자는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날아갔더라면은 미사일 포탑 안 지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랠리를 찍어버려서 보이게 간 점이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상관문 올려주고 로봇공학시설까지 올리면서 거신 태클을 타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군수공지 올라가면서 업테란을 고사하고 있죠 지금. 가스 올려주고 토스는 아직까지 공룡 선수 아직까지 추적자 하나 예언자 하나 예언자 두 개까지 누르네요? 예언자 두 개 누른다. 교대로 게시를 계속해서 걸어주겠다라는 모습인 것 같은데 방음 눌러주고 있고 3병형 올리고 군송장 완성되면은 우주공항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앞마당에 톱가스 올리면서 로봇공항 지원소 올라가고 예언자 취소했나요? 취소했네요. 취소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았어요. 해병만 너무 많은데 근데? 불곰의 숫자가 너무 적네요 지금. 뭐 하긴 지금 뭐 거신이 나올 타이밍은 아니긴 한데 이거 그쵸 게시 걸고 빠져야죠. 불곰의 숫자가 2개 3개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저 기술실 달고 있죠 우주공항. 거신이 눌릴 가스가 없죠. 앞마당 가스를 굉장히 늦게 먹었기 때문에 리그는 보이잖아요. 플래티넘과 브론즈 예언자는 계속해서 활보하고 있고 아직까지 별다른 교전이 없으니까 좀 지루하죠.
꽤 지루한 모습인데 경탑 거신. 근데 관측선을 하나도 안 눌렀나? 네, 관측선을 하나도 안 눌렀네요. 왜 안 눌렀지? 그럼 더 트리플 무난하게 10분대에 문제없이 가져갈 것 같은데 예언자가 커터 해주겠죠 뭐. 예언자가 터졌어. 예언자 터지다니. 개시 두 번인가 밖에 못 걸었는데 터졌죠. 근데 거사조를 하기에도 지금 거사조를 하고 있긴 한데 불사조가 지금 숫자가 하나밖에 없고 거신도 지금 솔직히 두 개 나와줘야 되는데 시즘 걸어줘야 되거든요. 아, 이 선수 시즘을 안 쓰네요. 시즘을? 아 이거 원거신 조금 위험하거든요. 이거 거신 점사하면 돼요. 거신 이거 들어. 그쵸, 거신만 점사 계속해서. 아 조금 아깝다. 진작에 좀 점사해줬으면은 거신 잡았거든요. 거신 점사를 좀 늦게 해주는 바람에 거신 못 잡았는데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부터 이제 불곰이 투병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거신과 싸워줄 몸방이 되어주고 파수기가 하나 시정을 걸어야 되는데 만화가 꽉꽉 차있는 상태고 이제 방일업 눌러주고 있고 근데 테라는 지금 공일업 방일업이 다 완료가 됐고요. 발업 이제 눌러주죠. 바이킹 나오죠. 병영 늘어나죠. 다섯 개까지 늘어나고 있고 기술실 얘 매달렸지? 뭐 나오나? 그러게요. 토스가 트리플이 뭘 뭐 보통 12분 때 가져가니까요. 12분 때 가져가는 모습이고 투거신 나올 때쯤 가져가죠 원래. 불사조, 환상불사조로 체크를 해주는 모습이고 거신을 잘 지켜야죠. 파수기 드디어 두 개까지 모아준 모습인데 거신을 계속해서 누르고 근데 거사조 치고는 불사조 숫자가 지금 좀 누른 거 타이밍에 비해서 너무 높고 취소해야죠. 취소 빠른 취소 해주고 불사조 가다 뒤졌나 보네요. 근데 지금 빌드가 우간부터 올려가지고 거신이 타이밍이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사조가 3기 거신이 3기 컨트롤 잘 해줘야 되고 돌진 업그레이드는 완료가 된 상태인데 테란이 먼저 들어온데 거신 얘 왜 안 싸우지? 얘 같이 오면은 진짜 그냥 밀어버리는데. 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겨요. 지금도 이기긴 이기는데 그렇죠. 진작에 왔으면은 그렇죠. 거신 하나도 안 죽고 잘 막았고 전멸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전멸업은 뭐 어차피 뭐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게요. 테란 선수는 그냥 바로 뺐어야 됐거든요? 아르타니스님 말처럼. 근데 왜 들어왔을까요? 이러면서 트리플을 안착시키죠. 이러면은 고위기사 준비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데 가스가 이렇게 없지. 간측선 이제 나오고 일단 거신 다 살아있다는 거. 근데 파수기가 다 죽은 거는 아쉽죠. 그러게요. 가면 끝나거든요. 안 가요. 이 선수들 좀 즐기고 싶은가 봐요 게임을. 그리고 야생거미녀 선수는 좀 그렇겠죠. 초반에 그렇게 자기가 이득 본 건 없는데. 뭐야 고위기사 벌써 나왔어? 어디다 지었지? 아 있구나. 업그레이드 완료됐나? 풍업을 안 들렀는데? 저 집정관 만들죠. 그래서 야 그러면서 트리플 견제 치면서 앞마당 견제에 들어가겠다 라는 생각인데 바이킹 숫자가 한 7-8기 되는데 추적자 숫자도 꽤 되고요. 거신도 3개고 4개까지 나오면서 한번 싸우는데 그렇죠. 바이킹 점사 굉장히 잘해주네요. 이야 바이킹 점사를 잘해주는데 아 근데 거신이 없어.
거신이 없어. 바이킹 점선 잘했는데 거신이 없어요. 아. 아, 이러면서 이제 강전사 소환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써야 됐거든요. 여기 싸움에서 지더라도 여기서 미네랄은 좀 목해게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쉬웠고 전멸업을 안 눌렀을 거예요. 전멸업을 안 눌렀기 때문에 그냥 한바탕 싸울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전멸 있었으면은 바이킹 잘라먹으면서 천천히 뒤로 빠지면서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뭐다 얘 앉았으면 대박 터트렸는데 방금 조금 아쉽네요. 제이통 선수가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트리플을 깨트릴 것 같은 느낌인데 바이킹으로 거신점사 굉장히 잘하고요. 굉장히 잘해요. 압충전 쓸 모선액도 터졌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 1군 1군까지 나오는데 불곰이 체력이 이렇게 많지? 불곰이 안 죽어. 불곰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강전사 돌리기를 좀 시전을 하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업그레이드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공이업 방이업에 전차 공이업은 또 왜 누른 거야? 뭐 나오나? 아 바이킹 업그레이드구나. 봐주고 있는데요 이 선수 지금? 자 이러면서 꿀강 멀티까지 먹으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거지 게임을? 연승전이라서 빨리빨리 끝내주면 고마운데 제가 저녁 먹을 시간까지는 할 생각이라서. 아, 이게 바이킹이 겁나 센 게 업그레이드를 눌렀었네요. 아 이러면서 공사모 완료됐죠. 이게 진작에 들어왔어야 돼요 이거. 강전사 돌리기가 강전사를 진작에 돌렸어야 되는데 이제 돌리고 있죠.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인데 거의 한 10분 전쯤에 돌렸어야 되는데 바이킹 숫자가 전혀 안 줄고 있고 거신은 없고 바이킹 그냥 내려와서 같이 싸우면 되겠네요. 폭풍도 그렇죠. 너무 느렸죠. 폭풍 만화가 있나 모르겠네. 만화는 있는데 폭풍 믿고 싸워야 되는데 또 불검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방금 병영 다른 것들이 이제 기술실을 계속 달아주는 바람에 이제 유령도 나왔죠. 이거 이제 EMP 맞을 것 같은데요? 스캔을 찍었기 때문에 클로킹하고 EMP를 고이지사에 제대로 쐈다. 진심이에요. 진심. 자, 이렇게 제이통 선수가 3연승을 가져가네요. 3연승. 승추. 추가. 얼마나 걸리지? 이제 아크님인데? 아크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크님, 나가셨네, 알아서.
큰일. 일단은 제라틀 다음에 은하수님 다음에 텔레반 회전목마고 제이통 선수님하고 아크님 은하수님 일단 대신 놔두고 룰루 넣어드리마 내가 친히 룰루 넣어드리겠어 그냥 클랜 마크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 다이아인데 클랜 마크로 넣었고 로딩이 조금 있으시네 첫 게임이신가? 자, 현재 브론즈를 달고 있는 제이통 선수 현재 3연승 가져왔죠? 그리고 11시 방향에 룰클랜이죠? 룰클랜의 아크 선수 그러니까 클랜마크를 보내라고 나한테 그럼 넣어놓으면 이제 니네도 쓸 수 있으니까 검색만 하면 다 나와서 룰마크 진짜 보름달이다.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일단 회전목마에서 또 테란 대 테란이네요. 오늘은 좀 테란만 계속 나오지? 그래, 예언자가 처음에 갈 때 감시탑을 피해서 갔어야 되는데, 감시탑으로 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죠. 그거 아니었어도 예언자가 킬을 했었을 텐데 1킬도 못하진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진짜 아쉽죠 자 그러면서 가스를 먼저 올려주는 아크 선수고요 성가스 올리면서 병영 올리고 어 뭐야 서로 성가스인데? 서로 성가스 이후에 병영 뭐지? 이 둘? 이거 무슨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정찰 나가는 속도까지 똑같아 이거 무슨 뭐지? 한 사람이 두 개를 조종하나? 뭐지? 정찰 서치도 진짜 딱 대칭 있는 데서 만나고 둘 다 원서치고 뭔 이렇게 개 웃긴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거 빌드가 똑같기 때문에 컨트롤 싸움이에요 분수공장까지 똑같은 타이밍이 올라갔죠? 자 이제는 이거는 진짜 컨트롤 싸움이고 보호구 올려주고 자 일단은 서로 확인했어요 똑같아요 건물
건물이 진짜 똑같이 지었거든요. 타이밍도 한 1, 2초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서 뚜가스를 일단은 먼저 올리는 제이통 선수고. 아이 뭐야, 뚜가스 올리는 타이밍까지 똑같아. 뚜가스 올리는 타이밍까지 똑같아 버렸다니. 이것은 사기인데. 자, 이러면서 우주공항까지 똑같아요. 그러면서 기술질 달고 있고, 기술질 달고 있고, 뭐 이런 빌드가 있지?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자, 군수공장 역시 치워버리고, 둘 다 벤시까지 가고 있는데. 야, 미치네 이거. 둘, 어? 반가네요. 여기서 갈렸네요, 이제. 반가고, 은폐벤시인데, 그러면 일단 반가가 일단은 확실히 좋죠. 화염차 준비하고, 반응로 올리고, 기술실 올리고. 그쵸,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아크 선수가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뭐 벤시가 뭐 반까마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피해를 많이 준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서로 바꿔주면서 탱크 공선전차 눌러주고, 공선전차 눌러주고, 화염차 하나. 벤시, 아 씨 뭐야, 바이킹. 그러면서 앞마당 가져가는 제이통 선수고, 은폐 업글이 되는데 반까마귀 붙어있고. 바이킹이 그렇게 늦게 나오죠. 이거 벤시는 뭐 2등은 못 받았는데 뭐가 터졌어? 화염차 그냥 좋네요. 그렇죠, 바이킹 벤시 따라가야죠. 탱크 하나 나왔지만 수비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해병이 지금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이거 두 개가 터지면은 난리 나죠. 그렇죠, 바로 빼줘야죠. 탱크 계속해서 뽑아주면서. 아 이게 벤시를 지키러 간 지원군이었고요. 반응로 올려주고 앞마당 지을 짓고 있고. 병영 늘려주네요. 3병영. 여긴 아직까지 다른 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스캔. 찍은 모습, 병영 3개. 반까마귀 랠리 찍어놓고 있고. 해병으로 시야 확보하러 가죠. 시야 밝혀주고. 궤도 사령부 내려오고요. 미사일 포탑까지 하나하나씩 박아주고. 벤시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을 거라 판단했나 보네요. 반응로 올려주는데 기술실까지 올리면서 불검하고 해병 쭉쭉 뽑아낼 생각이고. 업그레이드는 아직 은폐까지밖에 안 됐고, 작업제 업그레이드도 지금 눌러준 제이통 선수고요. 방송이 한 5초 정도 느릴 거예요. 3초에서 10초까지는 차이 안 나고요. 진짜 인터넷 집에 느리게 쓰는 사람은 한 10초 이상 날 수가 있긴 한데, 보통은 한 3초? 네, 보통 3초 정도? 그러면서
견시. 뭐 이거 뭐 이긴다거나 진다고 할 때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요. 긴말 해보고 방장님 화면에 뜨는 거. 아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네요. 사람마다 달라요 딜레이가. 아 이거 망했죠. 완전 망했어요. 뭐야? 자동 포탑 때문에 조금 흔들렸는데. 진짜 긴말 썼어. 어이씨 기술실 깨버리나요? 어이씨 나름 피해줬는데? 유치원 차고 왔나보네 또. 안녕 거리네. 그렇죠. 탱크 일단 2개 가스 유닛이 없어졌고 해병도 숫자가 꽤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게요. 브론즈와 올케랄키 세죠 지금. 아니 근데 평일 이 시간에 방송하는데도 연승전 하는데도 20명이나 들어오시네. 주말에만 이렇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평일에도 GSL이나 프로리그만 안하면은 들어오시는구나. 아 그러게요. 하스파이스리님처럼 말처럼 리그에 맞춰서 실력을 보여준다.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골드랑 했을 때는 약간 골드 같은 느낌 보여주고 플레이일 때는 플레이 같은 느낌이었고. 아 근데 이번 드라마 좀 잘 들어왔거든요? 근데 태우고 가야되는데? 이거 왜 그냥 싸우지? 이거 왜 그냥 싸워? 이거 왜 싸우냐고? 아 나 오줌 마렵다. 빨리 끝나라. 방방 터지겠네. 자 제거되고 있죠. 영 러쉬를 가는데 막을 게 없다. 막을 게 없다. 막을 게 없어요. 막을 게 없어. 어떻게? 어떡하죠? 해병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야, 와 탱크 소화까지 하고 있고. 그래도 막아내긴 해요. 건설 로봇이 짱짱맨이네. 짱짱맨인데? 그래도 탱크 해병. 뭐야 이거는 사령부 두 개를 여기다 줬어. 아 뭐야 영러쉬 왔었네요? 몰랐네. 하지만 끝났는데요. 조금 더 전진해도 될 것 같았는데 조이기 제대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바이킹, 탱크, 해병, 불공까지 나오면서 진지.
이제 미니클랜 바코드님 차례네요. 저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빈말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아 오늘 그냥 부른즈 그분이 경기 다 잡는데? 별 다래기 건강잼 만발? 오늘은 뭐 만발 회전목마 밖에 안 나오네? 만발 만발 갈까요? 만발 갑시다. 게임 초대하고 어딨냐? 여기 있다. 이터니티 어서 오고 보통 아크 그 다음이 제라툴이네. 문이 브론즈고 문이 미니클랜의 다이아고 자 경기 시작할게요. 만발의 정원에서 미니클랜의 바코드 선수와 카오 제이통 선수. 아 이제 태저전이죠 이번엔. 근데 아까 전에도 저거였던 선수 다이아였던 것 같은데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졌죠. 아, 마크 돌리고 그죠. 태태전은 진짜 어려운 게임이죠. 진짜 태태전은 진짜 내가 봐도 안 걸리던데. 푸푸전은 하면 안 걸리고 태태전은 봐도 안 걸려. 저저전은 그냥 재밌어요. 맹독충 나와도 재밌고 바퀴 히드라 나와도 재밌고 군단 숙주만 안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저그는 저저전에서 군단 숙주 쓰는 경우도 있던데 서로서로. 자 일단 다이아 미니클랜의 바코드죠. 그리고 한시 방향의 브론즈를 현재 달고 있는 제이통 선수. 현재 4연승 맞죠? 네, 4연승 가져간 제이통 선수죠. 자 대군주 보내는 모습이고 이번에도 사신 더블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화염차라든지 양쪽으로 흔들기 이런 빌드를 좀 보여줄 것 같고 미니클랜의 바코드 선수도 오늘 아예 처음 본 선수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일단 가스트리 가고 있죠. 성향을 아예 모르겠어요. 군단 숙주를 블리자드에서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경기가 안 끝나. 군단 숙주 하나 때문에. 일단 일벌레가 정찰 나가주는 모습이고 병영으로 아 클랜 태그 안 달려있는 사람분들을 보면은 이따가 댓글 쳐야겠다.
힘들어. 바코드, 특히 바코드 이거는 진짜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주성이라도 친구 추가돼 있으니까 주성이나 알아보지. 가스 올라가고 앞마당 갈 생각인가? 어? 여기다 지었네요? 몰라요? 몰라 몰라. 이러면서 200원이 되면은 산란모 피겠죠? 몰라요. 산란모 피고요. 자 일단은 저 테란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껴서 그런지 일단은 산란모 지웠는데 확인했고 건설로 보시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사실은 그냥 랠리 무시하고 본진으로 찍어 놨죠. 가스는 안 올라가네요. 건설 로봇 4기 나오면서 부하장 이건 지워지겠네요. 4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투병형이네요. 오히려 원 군수공장이 아니라 투병형을 올려주고 사시는 그쵸 바로 나가는 모습이고 앞마당에 결국 부하장 지었고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글링 눌러주면서 여왕 눌러줬고 완성시켰죠 결국? 완성시켰네? 벙커 지어지고 여왕 눌리고 여기는 뭐 저글링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두 마리밖에 안 나와. 아 이거 좀 아픈데? 이거 아까 전에 여왕이 약간 인구가 막혀가지고 발을 안 눌려서 일본래라도 같이 싸워주면 되는데 싸잡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거 간당간다 한데 여왕 나오겠네요. 여왕 나오는데 여왕 나왔어요. 여왕 그러면서 저글링도 나오겠죠. 그러면서 점막 터졌고 화신 아직 안 갔고요. 저글링 발업이 눌렀니? 안 눌렀구나. 저 점막 펴서 앞마당 못 먹게 하는 건데 애초에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투병형을 올렸으니까요. 그렇죠. 여왕 저글링 뭐하니? 아 이거 일단은 빠르게 나온 타이밍은 좋거든요. 네, 빠르게 나온 거는 굉장히 좋아요. 여왕이 죽죠 이러면. 아 여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파이촉스도 터졌고요. 아 취소시키긴 했지만 점막도 뭐 미친듯이 뭐 넓혔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가축 하나는 깨진 거고 하나는 취소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취소 하나 깨짐 그러면서 트리플 짓죠? 자, 대군주로 확인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일벌레 쭉쭉 뽑아주고 있고 보이시죠? 글쎄요 저그가 손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그가 제가 보기에도 저그가 더 손해 같아요. 군수공장 올라가고 대군주가 볼 건 다 봤어요. 그래도 볼 건 다 봤죠 지금. 모든 걸 다 봐버렸고 해처리를 펴야지. 그치 해처리 피죠. 그래도 근데 생각외로 테란이 뭐 앞마당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어서 물론 해병이 좀 많긴 많은데 네, 해병이 좀 많긴 많은데 뭐 짤 타이밍까지는 진짜 잘 짠 것 같거든요. 진짜 잘 짠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벌레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죠. 지금 나가는 거 확인했거든요. 일벌레 쉬고 눌러줘야 되는데 못 봤나 본데 분명히 출발했어요. 못 봤나 봐요. 여기서 볼 것 같아요. 아 저글링 눌렀네요. 네. 이게 지금 해병이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저글링과 여왕으로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인데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시속수가 조금 늦게 지어진 게 조금 아쉬운데
나는 맞긴 맞는데 피해를 보고 막을. 아 근데 뭐야, 저글링 바로도 안 됐구나. 와, 저글링 바로도 안 됐네요. 저글링도. 아 이거 맞기 굉장히 힘든데. 바로도 안 돼 있었네. 난리 났네 지금. 어떻게 이거 이대로 끝나나? 저글링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저 일벌레 진작에 싸워야 되고. 아 여왕 다 죽고 일벌레 빠지고. 아 저글링이, 아 일벌레 진작에 나왔어야 될 거거든요. 아 저글링 발업이 지금 됐어요. 아 그래도 일벌레를 많이 뽑기 뽑았는데 일단 막았죠. 일단 막았는데 여왕 3개 잡히고 앞마당 1 조금 못한 게 조금 손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버텼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러면은 이제 여기를 아 여기 안 짓고 가네. 일단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면 지뢰가 많아서 난리 나거든요. 아 역대박도 났어요. 역대박도 났는데 뭐 이 정도 저글링이 뭐 일벌레를 뭐 많이 끊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도 그 저글링으로 해병이랑은 줄여준 거는 그나마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뢰는 꾸준히 쌓이고 있고, 아직까지 별다른 테크를 올리지 않고 다시 일벌레를 째주고 있죠. 그쵸, 이거 확인해야죠. 트리플도 안 쳤구나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일꾼 숫자가 한 20기 정도, 한 15기 정도 차이 나네요. 15기. 그렇죠, 우려선 타이밍에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둥지탑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금 부하장을 하나 더 짓고 있는데, 범진에 바퀴속으로 올라갔거든요. 바링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의료선에 굉장히 취약하죠. 물론 뭐 철통방으로 막아서 뭐 견제 갈 거 가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애초에 체제가 견제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빌드고, 지뢰도 뭐 10개 정도 나왔죠 벌써. 그래도 저글링으로 일단 시야는 잘 밝혀놨어요. 견제에 좀 덜 휘둘리겠다. 자기가 아는 거죠. 바링링이 의료선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일업 방일업이 동시에 완성되는 지금 미니 바코드 선수죠. 동시에 완성이 됐고요. 해병으로 시야를 차단을 해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무리였어요. 건물 지은 거 같죠. 네, 보였고. 이 해병 아직도 살아있네. 일부러 안 보이는 쪽에 병력 배치하면서 투우려선에 나가는 모습이고. 아, 이 타이밍에 지금 저글링 움직이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봤죠? 아 내려온다. 분명히 일로 안 올 생각이었죠. 봤거든요. 그럼 이제 병력 뽑아야죠. 막으러 가야 되는데 테라는 공일업 방 공일업에 스팀까지 자극제 업그레이드 돼있고, 지뢰도 굉장히 지금. 아 근데 지뢰 얘 조공했다. 아 지금 지뢰를 조공했어. 이러면은 바퀴가 이기지. 뭐야 이러면 당연히 바퀴가 이기지. 당연히 바퀴가 이기죠. 감시님 참여요. 그 채널에 들어와 계세요. 질 수가 없었지. 6시 반까지 할 거예요. 오늘 6시 반 미리 말해놓을게요. 6시 반까지 할 거예요. 깜신님까지 아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바퀴가, 야 연습 끊어내네. 야 잠깐 어딨어. 미니클랜의 바코드 선수가 드디어 무늬만 달고 있던
브론즈 선수를 드디어 잡아냈네요. 그러면 이 다음엔 제락툴. 아, 이분도 한다 했었는데. 잠깐. 이분이 먼저지. 연승전. 연승전. 바코드랑, 그 다음에 깜신님이지. 그러게요. 시청자가 조금씩 생겼어요. 계속해서. 아, 그리고 클랜 있으신 분들은 클랜 태그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게임 아트를 가지고 클랜 마크 막 넣고 만들고 있거든요. 뭐라 해야 돼? 간전자 모드를 아까 보셨다시피 클랜 마크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일에 저희 클랜 마크하고 룰 클랜 마크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정도만 표시가 나고 있고요. 혹시 넣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세요. 이미지를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클랜마크 사진. 그래야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주성이. 아, 그 말을 넣겠네. 신선전하고 있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상대가 그렇죠. 깜신님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신청하셨기 때문에 꼴찌죠. 오늘따라 친추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네. 새가기. 어휴, 금화에서 언제 또 마스터로 떨어졌대? 심판으로 내려가고 게임 초대하고 깜신님이 아니라 누구지? 미니바코드. 미니바코드가 여기 있다. 그랜드 마스터. 여기는 다이아몬드. 자, 경기 시작할게요. 왜 또 테란으로 하냐, 얘? 프로토스인데. 부정으로 하네요. 자기가 금하니까 뭐 얕잡아보고 있는 건가? 그러다가 지면 개쪽인데.
아 진짜 저 그랜드마스터 색깔은 진짜 잘 만들었다. 자 일단은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 테란 제라툴 롤에 빠진 제라툴이죠. 여기 둘 다 바코드야 짜증나게. 어쨌든 그랜드마스터고요. 자 그러면서 11시 방향에 다이아몬드죠. 현재 미니 바코드 선수죠. 미니 클랜의 바코드 선수. 미니 바코드 선수가 1승을 가져간 상태예요. 어? 왜 복구를 저기다 짓지? 저기다 짓으면은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나요? 아닌가? 모르겠네. 원래 보통 저그 선수들이랑 플레이할 때는 대부분 언덕에다가 입구 막고 시작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알 수가 없네.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아 부스팅 자동?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저글링 난입 같은 거 그냥 알아서 컨트롤로 막겠다라는 그런 심시티겠네요. 그렇군요. 일단 대군주를 양방향 쪽으로 날려 보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앞마당 가져갈 생각인 것 같죠? 아니네 앞마당 졌네 여기다가. 이건 아까랑 똑같은 빌드예요. 아까랑 지금 똑같아요 지금 제라툴은 몰라요 여기 있는지. 아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데 아까 빌드를 못 봤어요. 아, 게임하고 있느냐고. 그래도 뭐 빠른 정찰 가려고 나가다 보니까 건설 로봇이 그렇죠 앞마당 갈 생각이었는데 있으니까 지금 황당하죠 지금. 아 사령부를 지워버리네요 그냥. 아 사령부 짓고 해병 눌렀어요 어차피 뭐. 저 사신 안 눌렀죠. 네. 건설 로봇까지 나가서 부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해병 하나만 나오면은 이거는 지어지죠. 아 그렇죠 벙커 지어주고 그러면서 앞마당에 부하장 짓고 있고 산란문 짓고 있고요. 역시 해병을 받기 때문에 뭐 가스 뭐 당연히 아까도 안 올렸지만 완성이 되면은 여왕까지는 아, 여왕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 선수가 여왕을 눌렸다는 건 여왕 나오겠네요. 여왕 나오겠고 해병 계속해서 눌러주고 역시 일꾼은 안 막히네요. 인구 안 막히고 3해병 나오고 3해병 나와서 열심히 부하장 대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부하장도 완성이 돼가면서 가스 올려주고요. 저글링을 6개나 눌렀어요 이쪽에. 여긴 일벌레? 그렇죠 여기는 저글링 누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나가서 여왕을 점사! 여왕을 점사! 어우 잘 잡았는데 점막 제거 했지만 저글링이 살아있다는 거. 아 이 저글링이 지금 6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본진에서 뽑아져 나오는 해병과 건설 로봇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트리플까지 짓고 있고 저글링이 그냥 싸우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 아 저글링 6개가 그냥 조금 더 휘둘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건설 로봇 2개 잡아주면서 일단 멈춰있지만 앞마당에 점막은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장만 제거하면은 크립이 제거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고요. 이 사령부는 뭐 트리플로 날려보내도 되긴 하지만 상관없죠. 벙커가 깨질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병영으로 입구 심시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일벌레를 그렇죠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죠. 지금 해야 될 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아까 전 플레이만큼 피해를 주질 못했죠. 스캔을 한 번을 못 쓰게까지도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4병이요?
군소 공장 안 가요, 이 선수 지금. 제라토 선수가 지금 안 갑니다. 그렇죠. 감시님 말처럼 일꾼이 나가서 빠르게 그냥 어차피 부하장 못 찍게 그냥 터트리는 게 낫죠. 네, 말씀하세요. KBJA님. 이판 리플이요? 저 어차피 그냥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영상을. 그냥 유튜브로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플 공유는 아니에요, 제가. 왜냐면 선수들 가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 건설 기록 뭐 안 보이게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리플 공개는 안 합니다. 어차피 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립이 다 제거가 됐고 해병과 건설 로봇 들어가서 조금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네, 전 항상 유튜브에 올라와요. 지금도 열심히 녹화를 진행 중이고. 제거가 되고 있고. 나니님 어서 오시고. 아, 나 맞다. 나니님 목소리 들리죠? 아, 지금 로그인 중인가? 모바일이라서. 나니님 목소리 들리면 대답 좀 해주세요. 가면서 바퀴 가면서 바링닝이죠? 다시 이거 아예 똑같은데요, 빌드가? 지금? 근데 지금 바링닝 가는 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려선 타이밍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아, 나니님 그 클랜마크 있잖아요. 클랜마크 완성된 거를 저희 카페 손님 게시판에다가 그 클랜마크 좀 올려주세요. 요거 만들게요. 요거. 지금 룰하고 저희 파일렛 클랜마크 두 개만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그 클랜. 어쨌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넣게요. 확장 모드를 만들었어요. 게임 아트 모드를 변형시켜서 게임 아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GSL처럼 이렇게 바닥에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트리플 못 찍히죠? 그러면? 바퀴가 나오기도 전에 푸쉬가 들어온 건, 못 찍히네. 거글링이 딱 나왔었네요, 방금. 지켰네. 지켰어요. 일꾼 손해는 별로 안 받고, 오이씨, 한 타임, 힘 돌렸는데, 이제 의료선 나오고, 바퀴 바로 눌러주고, 01업, 방1업 눌러주고, 와, 해병 끊어주는 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미니 바퍼드 선수가. 아, 근데, 여기서 싸우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그쵸? 이거를 잡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나 봐. 그쵸, 봤죠? 제거하고. 바퀴를 계속 눌러주고 있고. 대군주 뻥뻥 뚫어주고. 유튜브에 군필 해적단이라고 치세요. 군필 해적단. 군필 해적단. 임시 클랜 마크에요? 그리고 요거 바닥에 요것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아직 해상도를 제대로 설정을 안 됐나봐요. 그래서 바닥에 이것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약간 뭉개져서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이거 클랜전, 아 클랜전이라는 연성전 좀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나서 이따 저녁에 좀 손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나오면 이제 이 화면 밑 바로 밑에 요거 스타리로 요거 안 해도 되니까 연속 제거 다 해주고 있고. 어, 일꾼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방향으로 들어왔었죠? 한쪽은 잘 막았는데 한쪽이 조금 못 막았어요. 이러면은 많이 휘둘리고 있죠? 그러면서 트리플 잘 먹고 있고. 마키 어디 갔니? 깨지니? 설마? 와, 안 깨졌어요. 깨질 뻔 했죠. 깨질 뻔, 깨질 뻔한 모습이고. 우려선 바퀴가 신나게 달려가고 있죠. 어어, 왜 싸우지? 왜 싸우지? 빼야 되는데? 어? 지뢰 다 쳐줬는데? 해병 빼야 되는데? 해병 빼야 되는데? 불공이 없는데? 아, 해병. 어, 설마. 밀어버리나요? 그냥 이대로? 그렇죠. 바퀴 이제 들어가기 조금 힘들죠. 이제 지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면 그냥 그렇죠, 아싸리 그냥 내려가 버려야죠. 아래로. 아, 지뢰가 그렇죠. 이제 막았다 싶었는데 또 내려오죠.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속 싸울 게 아니라 트리플 쪽을 들어버리게 해야 되거든요. 아예? 아, 그쵸. 트리플을 못 먹게 해야 돼요 지금. 일꾼을 털어야 돼요 지금. 지뢰 점사 해줘야 되는데. 아, 아깝다. 그쵸, 지뢰 점사 안 되면 그냥 역대감 노리고 여기서는 일꾼 털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베라야 어서와. 베레아 또 봤니? 카페에 써놓은 거, 내가 사진 올려놓은 거, 요거. 야, 건설 로봇을 조금 더 많이 잡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병력, 아 그쵸, 지뢰만 좀 사고 빠지는 거 잘하는 건데. 올 바퀴네, 올 바퀴. 근데 맹독충 섞어서 쓰면은 해병밖에 없기 때문에. 해병밖에 없기 때문에. 아, 능동충 좀 섞었으면은 확실하게 밀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죠? 와우. 맹독충. 아따, 베라야 니네 클렌전 하잖아. 베라야, 아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낫겠다. 맹독충, 아우 눈부셔. 본진으로 바퀴 속을 깨버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일꾼 잡는 게 낫죠. 여왕 잡고. 자, 이거 그냥 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도 견제 들어왔고. 지금 이거 큰 피해 줘야 되거든요. 맹독충이 앞으로 붙어야죠. 맹독충, 그쵸. 바퀴로 지뢰 제거하면서 이거 상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상계 안 되죠, 그쵸.
아, 맹독충에 터지긴 터졌는데, 해병이. 해병이 지금 난리가 났고. 와, 이거, 어떻게 되려나?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역시, 맹독충이 나오면은 해병으로 안 되죠. 딱 봐도 지금 저그가 상황이 너무 좋죠? 저그가 상황이 너무 좋아요. 아, 테스트 서버에 만들고 있는 거는 UI. UI 말이에요, 테스트 서버는.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수정할 수 있었어요. 안 했던 거였어서 내가. 비둥비둥 하긴 한데, 1권 숫자도 비슷하네요. 확장모드 수정은 원래부터 할 수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번에 심심해서 오늘 갑자기 건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건든거라. 앞으로 이거를 주로 제가 사용할 것 같아요. 연승전 할 때도 이렇게 보이면 보이는 게 좀 괜찮더라고요. 테란이 지금 삼삼업이 됐고, 저그는 지금 삼삼업 못 누르거든요, 절대. 그리고 지금 바퀴밖에 없고, 저글링도 없고, 그나마 지금 테란이 지금 더 좋은 점은 업그릴고 사령부 3개가 살아있다는 거고, 사령부를 더 지을 필요 없이 날려서 여기나 여기나 여기 먹으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그는 300원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 찍고 있죠. 이거 지금 가는 거 만약에 그냥 순식간에 잃어버리면은 망하죠. 지뢰가 있긴 한데 바퀴가 그래도 조금 세 보이네. 근데 이거를 제거할 수가 없죠. 지금 바리닝의 문제점은 의료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 어떻게든 무조건 지켜야 되고, 무조건 지켜야 되고, 여기서 확인했죠? 있는 거 오는 거 확인했는데, 확인했는데 막을 게 없네. 막을 게 없어요. 저글링도 여기로 와서 맹독충 변태하고 있고, 이거 아예 끝내겠다. 아, 이 견제 안 맞고 끝내겠다인데, 이거 바퀴로 싸우지 왜? 그러게 지금, 아, 저 바퀴가 먼저 지뢰를 다 맞아야 돼. 지뢰를 다 맞아야 돼. 그렇지. 근데 아, 맹독충의 숫자가 너무 적고, 아, 못 붙였어요. 지지네요 이거. 네, 이거 지지. 주성이가 이겼네. 제라툴. 제라툴 1승 가져가고, 그 다음 누구지? 누구냐? 은하수? 은하수가 누구지? 아, 미니클레 은하수. 아, 여기 계시네. 뭐야, 은석이 들어왔어? 원서랑 면접은. 네, 이따 확인할게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찾냐면요, 게임하는 게 모두 들어간 다음에 그냥 관전자라고 한글로 치면은 나와요. 바로 공개해놨으니까. 제가 세종 네, 임시 클마여도 일단 주셨다가 그때 다시 바꿔도 되니까요. 근데 그거 임시 클랜마크 아니어도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만들었던데 나니님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지? 아, 더 고퀄리티로? 오, 얼마나 더 고퀄리티로 만드실 생각이길래.
아, 맞다. 알아서 들어오지. 은하수. 나수. 그랜드 마스터. 근데 이거 진짜 이쪽 저쪽 클랜에서 막 사진 보내줘가지고 막 추가해서 이거 쓰면 재밌겠다. 누가 4시에 태그요? 아, 나니님 4시에 퇴근이라고요? 와, 4시에 퇴근해요? 공, 말도 안 돼, 씨. 개사기인데? 은하수님이. 오늘만? 오늘만? 원래 군인이랑 퇴근 시간 똑같을 텐데, 공익도. 그렇지 않나? 아님 말고. 자, 오늘 태저전 또다시 태저전이죠. 이번에도 미니클랜에서 나섰죠. 역시나. 미니클랜에서 나왔고 복수를 하러, 복수를 해줘야 될텐데. 아, 로딩 왜 이렇게 길어? 대륙 컴퓨터야 무슨. 로딩 왜 이렇게 길지? 그러게, 지금 부정이긴 해요. 주성이가. 자, 그랜드마스터 현재 제라툴 1승 가져갔죠. 그러고 미니클랜의 은하수 다이아. 이분도 은하수, 이분도 닉네임을 처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미니클랜조차가 오늘 저한테 오늘이랜다. 여태까지 미니클랜에서 연승전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맞다. 나니님 나중에 실명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방송한 분량 한 방에 올립니다.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한 방에 올려요. 전 안 잘라요. 에,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랬냐면, 아니야, 안 튕겨. 안 튕겨. 난 잘 올라요. 왜, 나 3시간 넘는 것도 다 올리는데, 한 방에. 나 3시간 넘는 거 한 방에 다 올리잖아, 맨날. 아, 요걸 빨리 수정하고 싶어, 나는. 아. 나는 안 튕기지. 왜냐, 나는 유튜브를 한두 번 써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가 빨리 100명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87명에서 멈추고 있어. 형 올리는 거 맨날 봤잖아. 3시간짜리도 보고. 네, 여기 비행기 다녀요, 위에. 전투기 이런 거. 비행장 있어가지고 수원인데. 오산에 있는 비행장이 여기까지 날아오는 건지 아니면 수원에 또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부화장 피고 앞마당 먹었고요. 이제서야 좀 정상적인 플레이를 볼 수 있고. 어떤 마크요, 나니님? 아, 막대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요? 아, 저거 어차피 뭐지? 이거 되면요, 이거 제대로 만들면 이제 이거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기 있는 거 막대기 없어지고 요 마크가 요 가운데로 오게 하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더 크게 나오게 할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 왜 그러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왜 안 보인다 그러지? 게시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게시? 아닌가? 나는 뭐 3시간짜리도 올려도 막 잘 되던데.
근데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절대로 노래를 틀면서 올리면 안 돼. 그러면 업로드가 다 돼도 그게 다 안, 그 뭐지? 그 막 계속 음악 저작권 검사하느냐고 무진장 오래 걸려. 그래서 업로드가 다 된 게 아니야, 그게. 노래 틀면 안 돼. 유튜브에 올리는 건.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노래를 안 틀었던 거야. 근데 병영이 완성이, 그치, 치사하는 게 낫지. 그쵸, 치사하는 게 낫고. 너 노래 틀었구나?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노래 틀면 안 된다고. 노래 틀면은 또 그게 다 돼서, 그게 막 며칠 걸려. 그렇게 막 여러 개 틀면은 하루 이상 걸려. 왜냐면 1시간 방송할 때 노래가 몇 개가 나오겠어, 3분짜리가. 그리고 그걸 다 검사해. 그리고 나서 저작권이 다 걸려 있잖아? 한두 개라도 걸려도 아예 그 뭐지? 소리가 아예 전체가 다 음소거가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형이 항상 유튜브나 개인 방송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는, 유튜브 올릴 때는 게임 혼자 하는 것도 노래 안 틀고 하잖아. 유튜브가 다 좋은데 저작권이 졸라 심하거든. 소리를 아예 없애버려. 영상만 나와. 근데 저글링 좀 많이 뽑았네요. 트리플 안 먹고 빌드를 보면은 저글링만 뽑아서 이득을 좀 챙기겠다는데, 일단은 심시티를 해줬는데 여기 못 움직이나? 모르겠네. 일단은 심시티를 해주긴 해줬는데 뚫릴 것 같은데. 저글링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돌도? 아, 그래서 막고 있구나, 지금. 아, 여기 뚫릴 것 같은데, 막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뚫리면 진짜 개반전. 뚫릴 것 같아. 아니야? 안 뚫리는구나. 와, 근데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 막으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야, 이걸 막네요. 야, 이게 사람이야, 지금? 못 들어가. 저 맹독 갖고 와야 되죠. 맹독 갖고 와야 되고, 이러면은 어차피 테란 나올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트리플을 그냥 아예 여기다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어차피 의려선 나오려면은 타이밍도 굉장히 늦고. 어차피 금수공장이 아니네, 올라가고 있었네. 이거 병영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맹독 준동지가 아직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인을 생각하고 간 거긴 했는데, 맹독주까지 갔으면 진짜 좀 좋았긴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지금? 뭐? 나 군수공자 취소한 줄 알았어. 들어 올린 거였네요? 그러면서 우주공항 눌러주고 있고, 트리플이 좀 많이 늦죠? 그러면서 맹독충 둥지를 이제 올려주고 있고, 맹독충 둥지를 올리면서 푸시를 갔었어야 됐는데, 네. 아쉽죠? 타이밍상. 타이밍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쵸, 멀티 하나 더 펴도 되긴 하죠. 가스 먹어주고 반응로 올리네요. 투려선이 나올 것 같은데. 야, 이 타이밍에 또 한 번 쓱 들어가주는 거. 이야, 빠져야죠. 그렇죠, 빠져야죠. 맹독충. 이제는 해병이 너무 숫자가 많아져서 못 들어가고요. 자극지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됐고. 트리플 쪽에 안착은 안 시키고. 저글링 이거 서로서로 보일 텐데 그냥 가네? 그러게? 왜 그냥 가지? 자, 이거 지금 위험한 타이밍으로 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보이나? 아,
들어오죠.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 명동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원신고리가 조금 모자르거든요. 상계를 하고 있죠. 상계를 하고 있는데 원신고리가 완료가 됐어요. 아, 이야, 막았어.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못 때려. 난리 났죠 지금. 지금 둥지탑을 지었는데 뮤탈을 누를 미네랄도 없고 가스도 없고. 아, 지금 여기 멀티가 펴져서 완성이 된 것까지는 좋지만 그게 다라는 거죠. 대군주 떠 있고. 수입을 어떻게 보죠? 수입 보이잖아요, 그냥 여기. 뭔 수입을 말하는 거지? 네, 이게 부정이에요, 지금. 이게 부종이에요. 왜 프로토스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글링 일꾼 숫자도 좀 많이 죽어서 채우진 않고 있네요 지금. 저글링 돌리는 건 좋은데 요거 지금 우여선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막 들어오고. 데라야 어차피 6시 반까지 밖에 못해. 시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래 못한다고 생각해. 6시 반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어차피 네가 참여를 한다 해도 못 받아줬어. 아! 난리 나는데 지금? 뮤탈이 떴는데 맹독충도 나오긴 했네요. 아씨, 전지는 막았는데 여길 못 막죠 지금. 지지. 자, 제라트 2연승. 제라툴 2연승 가져가고, 이거 다음 선수가 텔레바님. 아, 네. 그러면은 연승전 바코드님이 어디 계신가? 없다. 깜신님이네요. 바로 깜신님 안 계심. 깜신님하고 텔레바님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깜신님하고 텔레바님이 마지막에 하고 끝내야겠다. 깜신님 아, 오늘 밖에 공사를 씨 아침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야? 학교 갔다 왔는데도 하고 있어. 짜증나게. 깜신님 잠수인가요? 깜신님 잠수인가 봐.
선생님이 아까까지 말하셨는데. 클랜 이름이 뭐지 여기? 피아로치티? 아 이거 이쁜데 진짜 요. 진짜 완전 이뻐. 프로테스탄트. 아 근데 나 아 깜신님 안 오셔.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삼신님 어디 가셨지? 아 그냥 쪽낼까요? 두 분 다 잠수인데 지금 진행도 못하고